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 충남에 이어 세종 충북에서도 과반을 넘는 1위를 차지하며 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다음 주 64만 명 규모의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추석 직후 호남 경선이 사실상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첫 경선 지역인 충청의 표심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택했습니다. 대전 충남에 이어 세종 충북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54.5%의 득표율로 29.7%에 그친 2위 이낙연 전 대표를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충청권 전체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54.7%, 이낙연 28.1%, 정세균 7% 순이었습니다. 전체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첫 경선지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승리한 이재명 지사는 일단 전체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위대한 당원 동지,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 앞에 우뚝 서 보이겠습니다. 반면 뒤집기를 노리고 있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결선도 가지 못할 수 있는 기대 이하의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 경선 지역은 오는 주말 대구와 경북 강원인데 세 곳의 선거인단 규모는 3만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인 12일 국민선거인단 64만 명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1차 슈퍼위크가 승부 초반 최대 승부처입니다. 이어 추석 직후인 25일과 26일 전국 3분의 1 규모인 20만 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호남 경선에서 사실상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차 슈퍼위크가 끝나고 2차 슈퍼위크로 호남 지역 경선에 접어들게 되는데 호남 지역 경선에서는 이런 큰 흐름들이 확인되는 그런 경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KBC가 지난달 25일 광주 전남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42.4%, 이낙연 31.1%, 정세균 6.8%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충청권의 압승을 바탕으로 굳히기에 나선 이재명 지사와 극적인 반전이 시급한 이낙연 전 대표 간의 표심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